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보타니치계가 이렇습니다. 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타니치계를 분갈이 해볼게요. 아, 이게 그냥 뽑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5만 원짜리입니다. 대단하죠? 또 이걸 또 쏟아갖고 또 요리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뿌리가 많이 길어요. 뿌리가 깁니다. 뿌리가 길어서 조금 긴 화분에다가 심어야 되겠습니다. 뿌리가 요 상당히 이렇게 기네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엉켜갖고 너무 살살합니다. 이게 무거운 아이라서, 돈이 무거운 아이라서, 요렇게 뿌리가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까지. 굉장히 길죠? 이렇게. 이렇게 길어서 요 화분에다가 요 깨진 화분을 이렇게 붙였어요.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이 흙은 지금 이렇게 섞어놓은 건데, 향기토 40%, 우암도예 40%, 숯 10%, 부엽토 10%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뿌리가 손상이 안 돼서 요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뿌리가 손상이 안 돼서 요렇게 해서 여기다 요렇게 심으면 좋게요. 만큼 이렇게 되고, 여기가 뿌리가 요렇게 접혀도 괜찮겠습니다. 요렇게 되고, 이렇게 살 들어주면서 그럼 뿌리가 제자리 딱 들어가겠죠. 또한번더 들어줘도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더 살, 떨어지니까 살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을 실제로 안 봐서 꽃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장미를 분갈이 해볼게요. 장미가 이렇게 다 지고 새싹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새싹이. 와, 그래서 여기에 네포트가 여기에 4개가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4개가 심어져 있는데, 이걸 분갈이를 벌써 해야 되는데, 분갈이를 못 해갖고 노지 활동이 되는 장미라서, 이거는 이제 노지 활동 시켜주면 좋겠죠. 봄 되면은 땅에다가 심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아유, 뿌리가 튼실합니다. 이렇게 또, 틀어야 되겠네요. 싹싹 틀었어야 되겠습니다. 뿌리가 튼실해서, 싹싹 틀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튼실해서 씻어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뽀리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거는 꽃을 이렇게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데,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들을 올려줍니다. 새싹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빗솔등에서 굉장히 새싹도 많이 올려주고, 빗솔등이 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장미 이런 것들은 야생화라서 완전히 햇빛에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늘에 키우면은 이 아이들이 벌레 생기고 이래 하는데, 빗솔등에서 키우니까 벌레도 안 생기고,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요렇게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뿌리가 튼실하고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뿌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싹 틀었습니다. 호수로 돼서 깨끗이 틀었고요. 네, 심어볼게요. 새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소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이소 화분에다가 심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죠. 아무래도 노란색이 가운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흙만 부어주면 됩니다. 너무 분갈이 하기 쉬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쉬운 아이입니다. 이게 빗솔등에서 병충해도 안 생기고, 아우, 내가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장미는
그래, 병충해가 잘 생기고 진드물이 생기는데 진드물은 하나도 안 생기고 약간 조금 곰팡이 균이 조금 생길라 해서 그래 이제 살균제, 살충제 살포해주니까 괜찮고 또 에탄올 있죠 소독약 그것도 한번더 살포해주고 약간 잎이 하얘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리 하고 나니까 싹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세잎을 많이 올렸습니다. 약간 들어주면서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들어주면서 뿌리가 조금 깊이 들어갔어요. 약간 들어주면서 그래도 그 풀분에서 이게 온 지가 언제입니까? 집게는 그 풀분에서 그래도 이렇게 간수해주면서 계속 그렇게 해놓으니까 든실하게 이렇게 분갈이 늦어도 잘 크고 있었어요. 나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심었습니다. 아유 예쁩니다. 2,000원짜리 다이소 화분에다가 심어도 이쁘기만 합니다. 이렇게 심었네요. 자, 이거는 물이 싹 이제 흙물이 빠질 때까지 물을 줘야 됩니다. 저 물을 줘 볼게요. 이렇게 다이소 화분에다가 화분도 너무 많이 화분이 들어서 감당이 안 돼요. 이런 가볍고 다이소 화분도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다이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고 풀분이라서 가벼워서 참 좋아요. 이렇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보따니찌개 요렇게 분갈이 했는데 얼마나 작은지 아이고 이게 꽃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밀어물을 요렇게 좀 부어주고 보르도 몰약도 좀 이렇게 살펴주고 보르도 몰약 장미는 곰팡이 균이 잘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살충제 살균제 같이 합식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살충제 살균제 이렇게 해주면 균이 싹 생기지 않고 분갈이 하고 나면은 또 장미도 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주면 괜찮아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두번 정도 해주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물을 줘야 되겠습니다. 장미 세 종류를 합식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예쁘죠? 이렇게 해서 보따니찌개 분갈이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